반가 반가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법 여다나 여기서 다 나온다 120선 1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토부 장관이 인터넷 표시광고 모니터링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닌 것은 했는데 1번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정부출연연구기관 한국부동산원이 X네요. 3번이 정답입니다.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는 한국부동산원에 위탁을 합니다만은 인터넷 표시광고 모니터링 업무 위탁기관은 한국부동산원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4번에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인터넷 표시광고 모니터링 또는 인터넷 광고시장 감시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그리고 5번 인터넷 표시광고 모니터링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전담조직을 갖췄다고 국토부 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1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거래 전자 계약 시스템에 관해서 옳은 것입니다. 자, 1번에 보니까 대리인에 의한 전자 계약 체결은 불가능합니다. 예, 휴대폰 본인 인증을 해야 됩니다. 대리인이 전자 계약 체결한 것은 불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없습니다. 이거는 부동산 거래 전자 계약 시스템에 들어가면은 부동산 거래 전자 계약 시스템에 들어가면은 예, 안전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유출될 우려가 없고요. 그 다음에 불편한 게 아니고 편리하다. 종이 계약보다 편리합니다. 인터넷상 종이에 쓰지 않고 인터넷상 하기 때문에 편리하고요. 거래 당사자 직거래는 안 되고 개업 공개사를 통한 거래만 전자 계약 가능합니다. 전자계약을 체결해도 등기 신청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전자계약서를 작성하면 확정일자 시스템에서 부여되고요. 부동산 거래 신고, 해제 신고, 주택임대차 거래 신고는 따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번 문제입니다. 자, 틀린 것인데요. 1번 5개강구물 등의 관리와 5개강구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1호에 따른 5개강구물 중 벽면이용간판, 돌출간판, 옥상간판에 연락처를 기재하지 않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X네요. 이게 뭐냐면 5개강구물 등의 관리와 5개강구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제2조 1호에 따른 5개강구물이란 간판입니다. 간판 현수막이 있는데 현수막은 빼고 지금 벽면 이용 간판, 돌출 간판, 옥상 간판이라고 했잖아요. 즉 간판 실명제입니다. 간판 실명제이기 때문에 연락처를 기재하지 않아도 처벌받지 않습니다. 성명을 표기해야 됩니다. 간판 실명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 보조원 이름을 적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고요. 3번 부당한 표시광고 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고요. 4번 개업공개사가 아닌 자가 광고하면 1년 이하의 전액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5번 정당한 사유 없이 개업공개사 등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정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방해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전액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중요하죠. 자, 광고라는 말이 들어가는 게 모든 처벌 규정에 모두 해당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도움 되셨나요?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숙제가 아닌 축제 같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